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 시절 여러분들의 추억 속으로 동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이경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가고 있는 이경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우리 선생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우리 많이 공감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건강할 때는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특별히 아팠던 기억이 있으세요? 아,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데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늘 신념을 외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려서부터 아버님께서 밥을 먹더라도 배가 부를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아쉬워라, 미리 놀아라고 약간 아쉽다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이어진 건가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물론 그 나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먹게 되어지고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좋은 것들 이렇게 예, 천연적인 거 화학적인 거 그런 거는 안 먹지 않았었고 그렇게 이제 아버님께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유산을 남겨주셨네요. 네,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아버님께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고향이 어디세요? 아, 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우, 저도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워서 태어나서 영광스럽게 자라면서 저는 순창에서 태어나서 약간 매웁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하고 그런 어린 시절 아마 그런 시골에서 저랑 같이 차이가 많지는 않죠. 저희 순창도 되게 시골이거든요. 그 어린 시절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광에서도 이제 저기 서당골이라는 아주 좀 벽촌이면 벽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불이 없어서 이제 호롱불. 그쵸. 네네. 호롱불보다 촛불이 조금 밝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는 촛불보다는 호롱불. 호롱불을 많이 네네네. 썼었군요. 호롱불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제 뭐야 시골에서는 또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눈 오면 하얀 눈이 왔을 때 이제 기억나는 거가. 토끼머리 가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오빠들 토끼머리, 오빠들이 몇 명이에요? 아, 이제 집성촌이에요. 20 집성촌이어가지고. 이제 친척 때, 오빠들. 네, 저희는 이제 오빠, 친오빠는 없고. 사촌 오빠들. 따라서. 네, 토끼머리. 그 오빠, 계속 좀 이야기 해주세요. 토끼머리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우, 신났죠. 눈이 펑펑 그냥 폭폭 빠지면서. 이제 그런 추억 하며. 그리고 토끼를 잡으셨어요? 아, 보기는 했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토끼 머리를 가기는 했는데 네네. 토끼 구경만 하고 네, 워낙에 그 토끼 머리를 갔던 그 재미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쭉 나오는 거가 어떤 거냐면 그 산에 이제 물이 흐르는 그 계곡이에요. 계곡에 가서 바위가 그렇게 빨래하기 좋게 익어서 물이 흐르고 거기 빨래를 가져와서 이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지금 그때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전기도 안 들어갔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되게 같은 경험이 있네요. 이렇게 대야에다가 다라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이고 이제 우리는 그때 또랑이라고 그랬어요. 또랑이 빨래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걸레 몇 개 담아갖고 가면 친구들이 탁 밀어가지고 넘어져서 무릎이 늘 깨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저는 다행히도 넘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겨울에도 가서 빨래하고 그러셨어. 쉬었어요. 엄청 쉬었어요. 그쵸. 손 시렵죠. 그 시골에서 이제 환경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지금
네. 아마 여기서 그걸 겪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 그런 그 옛날 옛날 그 호랑이 담배 피던 네.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추억이 있어서 네네. 또 그렇게 해주신 아버님이 계셔서 또 되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네, 늘 감사하면서 일상생활해 오는 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 욕심을 내지 않고 네네 소식하면서. 이렇게 딱 습관을 잘 들였던 거죠. 아, 어쨌든 부모님이 좋은 습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 어린 시절 추억 그때 딱 생각하면 지금 느낌이 어때요? 아, 얼마나 그 동심이면서 행복하고 이제 그때는 그런 게 힘들기만 했지. 이제 맞아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네네.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서적인 면이나 뭐나 이런 추억거리를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 그때 그 순간에는요. 네, 저도 이제 빨래하러 갔는데 네, 겨울에 손시럽잖아요. 그때는 공장갑도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갖고 뜨거운 물 한 바가지 갖고 가서 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빨았던 그랬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더 감사한지. 네네, 감사하고. 맞아요. 문명이 엄청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 시절에는 우리 어릴 때 공기놀이 막 하다가 그 막 흙 묻은 그 손으로도 먹을 거 막 집어먹고 네. 코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닦고 그랬죠. 네. 그랬는데도 우리 다 건강했어요. 건강했죠. 왜냐면 면역이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면역이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깨끗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면역이 약해서 이제 A형 감기도 오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우리 먹는 거 엄청 잘 먹잖아요. 네.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그렇죠. 이제는 맞아요. 적게 먹으니까 그렇지. 아픈 것도 덜하고 네, 환경 자체가 깨끗해서 우리가 이제 막 그냥 바로바로 따서 이제 먹고 이제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토양 자체가 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먹는 게 풍요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성인병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성인병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도 거기에 대해서는 네. 그런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된다라는 걸 이미 몸에 배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거네요. 아, 건강은 한데 그동안 이제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살이 항상 49에서 50kg 넘지를 않았어, 50을. 아. 근데 그 몸무게가 이제 50에서 55로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동생으로 붙어서 좋은 또 체험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서 네 독소 빼는 디톡도 해보고 아 그러면은 네. 이렇게 생활 습관으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지켜왔는데 이제 동생을 통해서 네네. 또 디톡하는 네. 제품을 소개받고 네.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세비제라고 하람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에버그린, 네, 에버그린 하람 이 세비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2박 3일 그 디톡 힐링 캠프 참여하시게 되시면 숙박비 9만 원만 네, 비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그거 들어가서 우리가 금요일 3시까지 입소해서 일요일 날 이제 9시 반에 끝나는데요. 도축을. 네. 가면 온천도 있고 호텔에서 하고. 우리가 9만 원 가지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2박 3일의 행복함을 느끼고 나오시게 됩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에버그린 다이어트 호텔에서 네. 이 세비제 제품을 가지고 네, 네. 체험을 일단 한다는 얘기네요. 중요한 게 무료 체험입니다. 아. 네. 숙박비는 내고 네. 제품에 대한 네, 거는 무료로 네, 체험을 네, 할 수 네. 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를 네, 건강할 때 더 지키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유리를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해왔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몸 안에는 항상 염증이나 독소를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만큼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고 늘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좋은 습관,
지금 하고 있는 습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아침이면 네.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 그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 두 잔 마시는 게 그렇게 좋다라는 거가.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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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스쿼트를 운동으로 하는데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하는데. 스쿼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거 이거. 그걸 하는데 그렇게 기뻐요? 힘들지 좋아요. 기쁜가요? 그게 처음에 몇 번 할 때는 힘든데 네. 이제 해 와서 50개, 100개, 162개까지 제가 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162까지는 뭐 안 해요. 왜냐면 무릎에서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누어서 아침에 한 60번, 저녁에 한 60번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음양탕이라고도 하죠. 두 잔씩 마시자. 그리고 스쿼트 운동 이렇게 꾸준히 하자. 그리고 네. 아버님께서 얘기해 주신 네. 밥은 약간 아쉽다 할 때 숟가락을 놓자. 네. 이 세 가지 지키면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경숙 선생님과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2박 3일 다이어트 호텔 체험으로 인해서 디톡을 하시면서 함께하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